네, 오늘부터 이제 암호구현 관련해서 실습을 할 거고, 제가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진도를 다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늘은 실습하기 전에 세팅이나 뭐 스트럭처 같은 거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암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포코화 할 건지, 저희가 그동안 뭐 CPA 시큐어 한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그 대칭키 암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CPA 시큐어 한 암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CTR, CBC 같은 블록 사이퍼들도 배웠어요. 그런 거 구현이라든지, 또는 엘가말, RSA 같은 비대칭키, 공개키라고 하죠.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명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각 중간마다 사실 저희가 짜여진 알고리즘은 다 주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트럭처만 제대로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은 과제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C 언어 이용해서 코드를 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은 구름 아이디라고 그냥 웹브라우저에 검색하시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요 컨테이너 내에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자신의 개인 서버라든지 또는 윈도우 기준으로는 WSL을 가지고 있으신 분, 뭐 우분투라든지 그런 리눅스 시스템 가지고 있는 분은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새로 회원가입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은 무료고요. 컨테이너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름과 맨 마지막에 저희는 C 언어로 코딩을 할 거니까 C, C++을 선택해 주셔서 아래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거를 만들면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본 환경처럼 비슷하게 생길 거고요. 맨 처음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네. 기다려 주세요. 다들 되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감독님, 혹시 네.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개인 서버나 혹은 뭐 WSL 있으시면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싶으면은 지금 구름 아이디라는 곳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컨테이너 만들어서 저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안 되시거나 문제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거 회원발만 네. 다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OpenSS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건데 명령어는 아래 터미널에다가 apt get install libssl dev. 얘는 다운받으면 알아서 될 거예요. 예. 맥에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를 테스팅하려고 했는데 힘들 거고 아마 그래서 구름 아이디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위에 명령어를 치면은 이제 OpenSSL 라이브러리가 다운될 거고요. 이 OpenSS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치시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함수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설명하기 전에 저희는 뭐 기존의 인티저라든지 또는 론, unsigned long, 길게는 뭐 unsigned long까지 가겠죠. 근데 이 암호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트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타입은 이런 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빅넘이라는 타입을 이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빅넘이라는 타입을 이용할 거고,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는 뭐 저희가 동적배열 정의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할당을 시켜줘야 돼요. 그 할당시켜주는 함수가 바로 이 BNU입니다. 이 BNU를 통해서 이 빅넘이라는 곳에다가 일단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해서 뭐 내가 특정 숫자를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이 빅넘 타입에다가 뭐 255, A에다가 255를 넣고 싶다 했을 때 bn setWorld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A에다가 255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B에다가 128을 넣고 싶다 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B에다가 128을 넣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안 보이나요? 아, 예. 좀 더 키워드릴까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빅넘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트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메모리 할당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빅넘유라는 함수를 통해서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할 거고요. 확보를 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저는 255라는 수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뭐 기존에는 뭐 인티저면은 인트 a는 255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빅넘 같은 경우는 이 SSL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에 넣는 거와는 좀 다르고요. 이 bnsetWorld라는 함수를 통해서 a에다가 특정 값 저희가 설정한 255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다가 128을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 지금 열 번째 줄과 같이 bnsetWorld의 B에 128 해가지고 B에다가 128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또는 뭔가 어떤 형태로 옮겨가지고 전달을 하고 싶어요. 뭐 2진수가 될 수도 있고 16진수가 될 수도 있고 10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타입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빅넘을 해당 진수에 맞춰서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만약에 10진수를 원한다 그러면 bn에서 데시멀로 가는 bn2dec 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16진수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bn2hex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또는 뭐 2진수로 표현해서 자신의 원래 메시지를 복원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bn, bn2bin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 인자는 안에는 뭐 A를 어디 캐릭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인데 지금 현재는 캐릭터는 저장하는 뭐 인자가 없으니까 X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있는 값을 X에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2진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을 순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컴파일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숨겨져 있긴 하지만 네스랑 SSL이랑 그 다음에 크립토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뒤에 플래그를 이렇게 세 개를 붙여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컴파일할 때는 명령어가 여기 파일 네임에 플래그는 뒤에 -lm, -l, ssl, lcrypto 이렇게 세 개의 플래그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이 라이브러리를 외우기는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실행같이 생긴 뭔가 재생같이 생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실행 명령을 추가해가지고 마지막 뒤에다가 플래그에다가 해당 플래그를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은 이 실행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이제 컴파일 돼가지고 실행까지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16진수로 출력을 했을 때 255는 FF 제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255. 그 다음에 마지막 2진수로 표현해서 4비트씩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FF 위에 있는 16진수와 똑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B도 이제 출력을 똑같이 16진수로 하면은 80, 10진수로 하면은 128. 이라는 숫자가 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친구들을 정의를 할때맨 처음에 할당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할당된 것을 풀어줘야겠죠. 똑같이 뭐 배열을 malloc로 할당해준 것처럼 뭐 free로 처리해주는 것처럼 이 빅놈도 bn free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제시켜 줍니다. 가끔 이거를 안 써서 이제 메모리가 오류가 나와가지고 컴파일하여 실행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어떤 것 때문에 페일이 뜨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이 빅런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해서 뭐 간단하게 더하기나 곱하기가 가능하겠죠. 저희는 기존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RSA 같은 경우는 지수승해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곱하기가 되어야 될 거고 또 더하기가 되어야지 저희가 암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랜덤을 뽑는 경우인데요.
이 랜덤을 뽑는 경우 같은 경우는 BN랜드로 정해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범위에서 뽑겠다 하면은 BN 죄송합니다. 이 BN 랜덤 범위를 요 비트 내에서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키라는 빅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거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고정 변수인데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변동시키면 에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야 될건첫 번째,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두 번째, 몇 비트 난수를 뽑을 거냐. 이거고요. 두 번째로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비교는 저희는 잘 쓰지는 않겠지만 일단 확인차 이 BNCMP라는 함수로 앞과 뒤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위에 같이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하면은 1을 리턴할 거고 A와 B가 같다 하면은 0을 리턴할 거고, A가 B보다 작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할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가장 중요한 더하기와 곱하기가 나오는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A와 B를 더해서 C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 순서는 이제, 결과를 맨첫 번째 인자에 넣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저희가 더하고 싶은 값두 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CAB, 이 순서는 C는 A 플러스 B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는 좀 이따 컴파일해서 실행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곱하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큰 수에서 다루잖아요. 뭐, 256비트 1위의 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큰 소수 프라임 P에 대해서 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큰 숫자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 CTX라는 것을 도입을 할 겁니다. 요 CTX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외에도 나누기, 제곱, 이런 친구들의 조금 계산이 힘든 친구들에서 이용을 할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모듈러 연산. 그다음에 모듈러 내에서 더하기 곱하기가 있겠죠. 간단하게 기존 명령어에다가 뭐 모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그래서 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과 똑같이 적다가 뭐에서 이제 문제가 일으키느냐? 어디서 모드를 할 거냐? 이거를 네 번째 인자에 적고요. 그다음에 CTX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아, 앞부분 어디 놓치셨나요?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고요. 해서 지금 CTX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할당이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프리를 통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A에다가 9를 넣었고 B에다가 5를 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와 B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클 테니까 1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2를 더했을 때는 14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곱했을 때는 45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코드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그렇게 깊게 따라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이 연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연산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뭐 저희가 배웠던 제곱을 어떻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배웠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은 이제 역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인버스를. 그거 가지고 이제 RSA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밀키와 공개키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대칭키는 키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그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화를 하잖아요. 그 대칭키 암호는 저희는 AES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AES는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러면 키를 일단 첫 번째로 랜덤하게 뽑아야겠죠. 이 키를 뽑아야 저희가 암호화하든 복화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똑같이 키를 랜덤하게 뽑아줄 거고요. 저희는 128비트 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이 친구를 각각 뽑아가지고 무조건 요 이진수로 옮겨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다시 키에다가 할당을 할 거예요. 그 타입은 이 AES 키에다가. 자, 다시. 첫 번째 키를 어떤 걸 쓸지 랜덤하게 뽑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랜덤한 128비트짜리 키를 뽑을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거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키를 만들 겁니다. 해서 그 이진수 바꾼 거를 128비트짜리로 늘려가지고 키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실제로 그러면 얘는 대칭키니까 인크립션 키랑 디크립션 키는 같겠죠? 그죠? 해서 메시지를 hello라는 메시지를 한번 인크립션 했다가 디크립션 할 거예요. 그 인크립션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메시지에다가 키를 넣어서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가 이런 형태고요. 다시 메시지 그다음에 암호문 그다음에 어떤 키를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암호문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요 암호문 가지고 똑같은 키를 사용을 했을 때 복화한 경우 저희 원래 있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죠.
키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인크립션 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프린트 해보면은 저희 원래 있던 메시지 헬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 키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야 저희가 암호 할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크립션 같은 결과는 매번 다 다르게 나올 텐데, 디크립션은 다 똑같이 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게 서로 키가 같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러면 요거를 대칭 키니까 이거를 인크립션 키를 사용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몰라? 어렵죠?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디크립션 키가 따로 되어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 디크립션 키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을 하면서 디크립션도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들고 복화할 수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현을 실제로 할 거고.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 과제는 언제 시작을 한다고 과제는 이제 실습하면서 복습하거나 또는 알고리즘 간단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과제 없을 거고요.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거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